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새로 들인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 아이들을 새로 들여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아이 꽃이 지금 오므리고 있는데요. 미니 버거연이에요. 미니 버거연. 입장 하나가 아주 작습니다. 미니 버거연이라서 원종 그냥 미니가 아닌 버거연은 좀 입장이 좀 크고 통통한데 이 아이는 엄청 미니합니다. 꽃은 그래도 엄청 이쁘게 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저녁에는 아무리고요. 낮에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무리고 있습니다. 미니 버거연 키울 때는 버거연도 그렇고 미니 버거연도 그렇고 물을 달라고 그럴 때는 입장이 엄청 쭈글거립니다. 그때 물을 주면 되고요. 이 아이는 봄이랑 가을에 성장하는 시기고요. 겨울이랑 여름은 단수를 해주시고요. 될수 있으면 물을 아껴 주시고요. 좀 많이 쪼글거릴 때 물을 주면 됩니다. 이쁘죠? 지금 엄청 미니합니다. 지금 사진에는 그래도 커 보이는데 원래 하트 모양이 입장이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하트 모양이 아니고 지금 삼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미니인지 모르고 제가 구입을 했네요. 그 꽃이 너무 이뻐서 구입했습니다. 네, 이쁘죠? 다음은 요아이는 콜로리 디티인데요. 저희 집에 콜로리 디티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데 요아이도 이뻐서 들어왔습니다. 이쁘죠? 물을 곱게 들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3두짜리 풀분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속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고 있어요. 아르제 좀 묵은 아이 같고 머리수도 많고 그쵸? 색감이 누르스름한 게 되게 이쁩니다. 화분은 낙구화분입니다. 낙구화분 저번에 달기 가게에 갔더니 낙구화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아저씨가 저렴하게 주셔서 데려왔습니다. 이쁘죠? 10cm 화분입니다. 10cm 화분, 낙구화분 이렇게 해서 물에 심어 봤고요. 요아이는 누돌프입니다. 누돌프. 누돌프의 매력은 참, 이 봐봐요. 너무 손톱끝이랑 이런 것들이 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군생으로 3두짜리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누돌프가 있긴 한데요. 애두짜리만 있어서 이렇게 군생을 하나 들여왔습니다. 괜찮죠?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엘사입니다. 엘사. 엘샤가 엄청 색감이 붉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풀분에 심어 놨습니다. 화분이 생기면 예쁜 화분으로 바꿔줘야겠죠? 요 아이는 초코라인이고요. 초코라인은 서비스로 온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너무
너무 이 속에서 빨갛게 올라오는 이 부분이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여왔습니다. 이 아이도 화분이 없어서 풀분에 심었습니다. 화분은 굳이 뭐 그냥 이쁜 화분에 심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그냥 풀분에 심고 길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메비나금입니다. 메비나금이 여기가 뒤에가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나오는데 올곰으로 나오고 있네요. 올곰은 참 기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앞에는 여기 참잘 들었죠? 네. 잘 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